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해주는 상상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국내 최초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성남 판교 테크노빌리에서 시작됐는데요. 판타지 버스를 최창순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자율주행이 시작되면 운전자의 두 손은 자유로워집니다. 버스가 자동으로 속도를 조정하고 차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핸들을 움직입니다. 센서로 물체를 인식해 추돌 우려가 있을 때는 정지하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수동 운전으로 바뀝니다. 경기도 자율주행센터나 다른 차량으로부터 도로 정보를 받아 스스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기술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하는 것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차에는 많은 센서와 액추에이터 등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교통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준수하면서 달릴 수 있도록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만든 판타지 버스는 상용 저상 전기버스를 자율협력 주행이 가능하도록 개조한 겁니다. 탑승 인원은 장애인석을 포함해 총 14명. 노선은 판교 제이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를 기점으로 판교역까지 총 9개 정거장입니다.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30분 간격으로 하루 24회 운행됩니다. 판타지 버스는 전국 최초로 실주행 도로에서 운행하는 노선 버스로서 이게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말까지 시범 운행하는데 이 기간에는 6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별도의 예약 없이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